이미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뭐 다시 언급할 건 없습니다만 수업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같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리니어 펑션이 F는 WX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했었죠. 근데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왜 2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같이 이런 식으로 W 하나만 있으면 될걸 W 하나, W 2 두 개로 2 레이어로 바꿔주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예로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WX로 하는 경우와 그냥 W2를 넣고 W1을 넣고 레이어도 X, H, S 이렇게 세 개가 레이어인데 X는 값을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H와 S만 해서 2 레이어라고 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를 빼고 계산한 레이어, 2 레이어 여기 하나 더 있으면 3 레이어 이렇게 되겠죠. 그 장점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탠퍼드 수업에서 얘기하는 내용 자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 10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동안은 3072개로서 10개의 결과만 나오는 경우 혹은 우리 784개였죠. 숫자 M리스트 할 때 784개 M리스트로 10개의 글자만 0에서부터 9까지 구별하는 것인데 가운데 100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100개가 있으니까 H 히든 레이어 카만 하더라도 10개만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냐 새냐 고양이냐 이렇게 10개의 범주를 분류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가운데 100개가 추가됨으로 해서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왼쪽을 향하고 있는 자동차냐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자동차냐 혹은 뭐 빨간색 자동차냐 파란색 자동차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감을 수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분화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정보의 획득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따라서 분류의 정확성. 똑같이 F는 WX의 경우에도 10개의 분류가 나오고 이렇게 W2MAX 이렇게 하더라도 10개의 분류가 나오지만은 분류의 정확성이 더 증진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이고 그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은 이 레이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딥한 것이 좋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계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하나를 더 넣은 거죠. 3계층이면 또한 획득 가능한 정보의 양이 더 많으니까 W2 있는 2계층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4계층은 3계층보다 더 낫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코딩되는 것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 코딩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